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계신 예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감격적인 고백과 찬송을 하며 의미 있고 값진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크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이 놓으신 십자가 다리를 건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들로 서로 불화하고 또 차별하고 다투며 사는 인간관계에 철퇴를 내리셨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담을 십자가의 피로 능력으로 허무시고 참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충만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화목하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 나서 전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요.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할렐루야.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받은 그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감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가 되신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대강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밤 예배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1년도 대강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웠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껏 기대하고 고대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 내 마음을 모두 맡긴 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어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불안한
시대를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결과인지 돌아봅니다. 저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시며 물질에 대한 욕심과 거짓을 벗고 하나님을 닮은 공의와 정직이 묻어나는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이 어려운 시대에 빛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코로나로 인해 외롭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한 나라를 이끄는 왕에게는 많은 신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혜가 있어 측근에서 국정과 관련된 또 전쟁과 관련된 또 모든 나라와 관련된 일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략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평시에는 국방을 책임지고 전쟁이 나면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이끄는 그런 신하도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지략가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지략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은 자주 등장합니다. 뭐 이웃 나라들도 다 군대 장관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장관이 전쟁을 치를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왕을 대신해서 직접 군대 장관이 나가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곳에는 군대 장관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은 나라가 백성들과 영토를 지키라고 힘을 모아준 군 지휘관입니다. 왕이 왕을 대신해서 국방을 책임지라고 큰 권한을 주고 세운 신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군대 장관을 군사령관 또 군 지휘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사람의 군대 장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초창기에는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사사처럼 전쟁을 이끌면서 백성들을 구하고 또 나라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럼 점점 나라의 안정이 잡히고 또한 국력이 커져가면서 군대 장관을 세웠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아브넬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을 사울에게 이끌어 소개시켰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갈 때 사울이 추격대를 조직해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때 함께 사울을 도와 추격했던 이 아브넬이 이제 사울이 잠든 사이에 다윗이 그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건만 챙겨갖고 돌아와서 멀리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왕이 죽을 뻔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용맹한 자고 권력을 다 쥔 자였지만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에게 책망을 받는 자로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하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비교가 안 된다는 인물이라고 살짝 언급한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왕이 죽고 왕의 뒤를 이을 장자가 죽으니까 나라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왕이 죽고 왕자가 죽었으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어떤 그러한 지휘관이 또 나라를 또 책임질 만한 그런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이제 날라게 뒤집혀진 것이죠. 사무엘하 2장 1,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군을 장악하고 있던 막강 권력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빼돌렸습니다. 그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왕을 세워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 것이죠. 백성들도 왕이 없어 우왕좌왕하는데 왕을 세우니까 이제는 왕을 믿으면서 안정을 찾고 대외적으로도 왕이 공석이었는데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이는 그 일을 아브넬이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된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다 족속만 데리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사이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군대는 늘 긴장관계에 있었고 때로는 전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나이는 40이었지만 지혜와 용맹이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를 휘어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왕보다 더 큰 권력을 쟁취하고 행세하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이스보셋에게 요구합니다. 실은 당대에 선임 죽은 왕의 그 여인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자신이 왕권을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왕권을 넘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볼 때도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공로도 모르고 자기의 그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라고 아주 분노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1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실질적인 왕이 아브넬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아브넬은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야심가로 권력가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후에 군대 장관, 즉 군사랑관으로 삼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미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이었을 때부터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전쟁터를 누비면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람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전쟁을 치르면 군대 장관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렇게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넬이 당연히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선봉에 섰고 다윗의 집에서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선봉에 서서 서로 맞섰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윗이 이끄는 요압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아브넬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살해를 당하죠. 요압과 아브넬의 첫 만남인데 악연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거절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그에게 당한 창피를 당한 그러한 수치를 참아내지 못하고 다윗에게 밀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몰래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다윗의 허락을 받고 아브넬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넬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약속이 됐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인데 피를 흘리지 않고 그렇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그 언약을, 밀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아들 이스보셋에게 창피를 당한 아브넬이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요압과 아브넬의 마지막 만남이기도 하는데요. 아브넬이 다윗과 밀약을 잘 맺을 때 요압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에 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왕을 만나고
아주 후한 대접을 받고 최고의 대우를 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여기서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를 눈앞에서 놓친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뛰어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요.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심입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는데 어찌하여 살려보내셨습니까? 다윗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5절 계속 읽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아브넬이 염탐하려 왔다고 몰아세우고 그를 살려보낸 것은 실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의 말과 속내는 달랐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왕 몰래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칼로 찔러 죽여 동생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요압은 왕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항의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결정했고 또 왕이 칙사로 대접하고 후한 대접을 하고 보냈던 그런 아브넬을 죽이면서 왕의 마음을, 왕의 뜻을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요압은 신하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신복들에게 한 말은 충격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요압 형제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압은 신하를 넘어 왕의 자리를 넘보고 그 권세가, 그 권력이 왕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군대장관 아브넬은 왕을 무시하고 왕보다 더 큰 권력자로서 왕을 짓누르고 살다, 왕을 거스려서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다가 요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교만한 군대장관 요압은 결국은 솔로몬 때에 그 죄를 물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비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기가 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흉기가 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무기로 사용하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흉기로 사용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결국 교만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도구가 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공동체가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도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고 공동체 유익이 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도구로 사용할 것이냐,
교만해져서 무기와 흉기로 사용할 것이냐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신 것이 권력이든 재물이든 능력이든 도구로 잘 사용하시는 겸손한 신앙인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영광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무기나 흉기로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종식시켜 주시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잡아주셔서 이제 코로나19의 악한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나서 또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이 지구촌과 우리 나라와 이 사회가 되고 교회들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때로는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권력이든 재물이든 능력이든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공동체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잘못 잡아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주신 것을 무기나 흉기로 사용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동인의 모든 가족들 마음속에 따뜻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악한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 화평한 인생들 행복한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도 생겨나서 정말 두려운 존재로 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의 악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낼 수 있는 지구촌 사람들과 대한민국과 이 사회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은사를 모아서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업의 복을 주옵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일 최고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